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제가 여드름이 정말 많아서 뷰티 유튜브를 시작할 수 있게 되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피부 메이크업 제품을 많이 접하게 되고 피부 메이크업 제품을 리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께 피부 메이크업 관련해서 댓글을 참 많이 받게 되었어요. 그 많은 댓글 중에 정말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 메이크업이 뜬다 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안 뜨나요? 이 질문 정말 많이 받았는데요. 제가 또 많은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사람마다 표현하는 방식의 차이가 있어서 똑같이 뜬다라고 표현을 해도 피부에 나타나는 현상은 좀 다른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피부 메이크업은 왜 뜨는지, 어떻게 하면 안 뜰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바로 출발합니다. 피부 메이크업 안 뜨는 방법 출발! 빵! 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피부가 떠요 라고 표현하시는 거는 이런 현상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건조하거나 트러블 주변에 각질이 막 생겨가지고 뜨는 경우. 두 번째, 특히 코에 해당하는 내용인데요. 피지가 송송송송 올라와서 떠요. 세 번째, 요즘 시국에 빼놓을 수 없죠. 마스크를 썼다가 벗으면 너무 떠요. 이 세 가지 이유들 중에서 첫 번째, 건조해서 뜨는 거. 두 번째, 피지가 송골송골 뜨는 거. 이 두 가지의 원인과 해결법이 약간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큰 맥락으로 봤을 때에는 비슷하게 봐도 됩니다. 왜 뜨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먼저 드리자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첫 번째, 내 피부가 필요한 만큼의 수분 보습을 못 해줘서입니다. 이거 듣고 저는 스킨, 에센스, 앰플, 크림 싹 다 바르는데요? 바를 만큼 바르는데 왜 뜨죠?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어요. 근데 종류를 다 바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제형을 어떻게 선택해서 조합을 어떻게 해주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 막 풀어서 설명을 하자면 얘기가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줄여서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특히나 마지막 크림 제형이 진짜 중요해요. 보통은 수분 젤 크림이다라는 이름을 가진 애들이 증발이 잘 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저도 좋아하는 젤 크림이 있고요. 증발이 굉장히 덜 되는 젤 크림도 있기는 합니다. 계속해서 1, 2번에 해당하는 각질이 떠요, 피지가 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수분 보습을 잘 해줘야 유분도 덜 올라온다는 거, 피지도 유분하고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완화시킬 수 있다는 거 이제 모르시는 분도 없으실 거예요. 이걸 너무 지겹게 많이 들어서 혹시 듣기 싫으실 수도 있긴 하지만 이건 진짜입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거는요, 수분 많다는 보습 잘 된다는 제품을 왕창 한 가지를 그냥 바르라는 뜻이 절대 아니고요. 이게 참 쉽지 않은 게 너무나 사바사여서 나한테 맞는 토너, 에센스, 뭐 혹은 앰플 그 중간에 있는 그런 제품, 크림까지 이 궁합과 조합을 잘 맞춰서 얼굴에 발라줘야 된다는 거. 이 루틴을 꼼꼼하게 잘 쌓아줘서 수분 보습을 잘 채워서 유분량을 오히려 잡아주는 효과를 느낄 수 있도록 이 조합을 사실 찾아줘야 됩니다. 이건 정말 사람마다 너무나 다른 거기 때문에 그냥 이 루틴대로 하세요 빡!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이어서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사실 수분 보습 모자라게 하더라도 안 당기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수분 보습을 꽉 채우려고 하면 네, 너무 답답하시죠. 그러니까 내 피부에 어떤 불편함이 느껴지지 않는데 가벼운 제형을 즐기면서 쓰고 있으셨던 분들한테 아니야 아니야 이거 무거운 거 써야 돼 라고 하는 건 사실은 앞뒤가 맞지 않는 내용이에요. 사실 좀 얼굴이 건조하게 느껴지더라도 그 산뜻한 느낌이 좋으신 분들은 그렇게 유지하면서도 피부 메이크업 안 뜨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가볍게 스킨케어 했는데 나는 왜 뜨냐 하면은요, 뜰 만큼 과하게 터치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렇게 해도 안 뜨는 피부가 있고요, 팡팡팡 두들기면은 무조건 뜨는 피부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보기에는 그냥 막 팡팡팡 두들기는 것 같이 보일 수는 있으나 사실 그 사람은 그냥 팡팡팡 두드린 게 아니라 내 얼굴에 균일하게 잘 발라져 있는지를 체크해 가면서 팡팡팡 두들겼는데 내가 보기엔 그냥 두들긴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가리는 데만 집중하기보다는 내 피부에 지금 잘 쌓이고 있는지 어디가 들뜨진 않는지 이런 걸 다 살펴보면서 피부 메이크업을 해야 한다. 근데 이게 참 말이 쉽지 실제로 하려고 하면 어렵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즘 시국에 너무 중요한 마스크 썼다가 벗으면 너무 떠요. 이 부분은요, 픽스가 너무 잘 되거나 너무 매트한 제형을 많이 발랐을 때 마스크를 썼다 벗으면 훨씬 더 지저분해져 있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얼굴도 움직이고 하다 보면 마스크가 막 비벼지잖아요. 픽스되어 있는 애를 손으로 이렇게 비벼보시면 엄청 지저분해지는 거 보실 거예요. 같은 원리로 마스크 속에서 그 픽스 제형이 비벼져서 되게 지저분하게 보여지는 거죠. 그거를 우리는 뜬다라고 표현을 또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피부 메이크업이 안 뜨나요?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일 것 같은데요. 지금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각질이 보이면 뜨는 경우, 요거 각질 관리법이라는 영상을 제가 만들어 두기도 했는데 각질은 제거가 우선이 아니고요, 눌러주기가 우선입니다. 각질이라는 거는 촘촘하게 쌓여 있어야 그 촘촘한 애들이 수분도 가둬주고 장벽도 유지를 해주는 건데, 근데 이 각질이 이렇게 촘촘하게 자기들끼리 이렇게 붙어 있지 않고 건조해가지고 이렇게 벌렁벌렁 이러고 있으면 수분도 훨씬 더 증발이 잘 되고요, 메이크업을 했을 때 얘가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뜨는 거죠.
그러면 각질을 눌러주는 보습 제품이 무엇이 있는가? 이 부분은 내 피부 상태에 따라서 내 취향에 따라서 되게 경우의 수가 많아지기는 하는데요. 크게 두 가지로 보면 액상 보습제로 해결을 할 수도 있고 크림 보습제로 해결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제품 추천도 같이 해드릴게요. 액상 보습제는요. 코스렉스 밸런시움 세라마이드 크림 미스트, 홀리카홀리카 구세라 슈퍼세라마이드 미스트, 라네즈의 크림 스킨, 그리고 닥터자르트의 세라마이드 리퀴드 이렇게 추천을 해드리고 싶고, 보습 크림은요. 제스젭의 베어크림, 홀리카홀리카 구세라 슈퍼세라마이드 크림, 에스테라의 아토베리어 365 크림, 바이오더마 아토덤 크림 이렇게 추천해드립니다. 특히 크림 부분에서 제가 추천해드린 제형들은 사실 좀 많이 무겁습니다. 저는 이 제형을 진짜 좋아하기는 한데 워낙에 가벼운 거 쓰셨던 분들은 이거 쓰고 어쩌면 깜짝 놀랄 정도로 무겁다라고 느끼실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지금 여러분들이 각질이 너무 긴급하게 올라온 상태다, 피부가 장벽이 너무 많이 무너졌다 이 정도의 상태시라면은 내가 지금 가벼운 제형의 크림을 선택을 하는 그 제형의 만족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긴급한 피부를 어떻게든 완화시켜주는 게 더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일시적으로라도 이 무거운 제형을 좀 참고 고서라도 쓰시면서 각질을 완화시켜 주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요, 이렇게 좀 무거운 제형이요, 얇게 발랐을 때에는 그렇게 답답하지 않은 느낌으로 쓸 수가 있거든요. 그 가벼운 젤 크림을 발랐을 때만큼 느껴지기도 하면서, 그러니까 무겁지 않게 느껴지기도 하면서 보습감은 유지가 되고, 물론 또 많이 발랐을 때보다는 적게 발랐을 때 보습감이 조금 떨어지는 건 있긴 있어요. 그렇지만 증발이 잘 되는 젤 크림보다는 훨씬 피부에 편안함을 줬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피지가 송송 올라와서 뜨는 경우, 이런 거는요, 평소에 피지를 잘 녹여내주면서 딥클렌징 해주시면은 피지 도글도글 올라오는 거 정말 없습니다. 이때 중요한 거 제가 늘 강조드리는데, 장벽이 무너질 정도까지 피지를 막 없애주겠어라는 생각하시면 진짜 큰일 나고요. 피부 다칩니다. 그 정도로는 하지 않으시면서도 평상시에 꾸준히 피지를 잘 녹여내주시면은 이 부분은 정말 쉽게 해결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뭐 이미 너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클렌징 오일로 피지 관리 해주고 있고요. 세 번째, 마스크를 썼다가 벗어도 피부가 뜨고 싶지 않다. 요거 해결법은요. 아까 제가 포기를 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것은 바로 커버력입니다. 촉촉한 제형을 많이 발랐을 때에는 마스크에 묻어나는 건 많아도 얼굴은 생각보다 덜 지저분하고요. 픽스가 잘 되는 제형을 많이 발랐을 경우에는 마스크에 묻어나는 건 적더라도 마스크를 벗은 얼굴은 되게 지저분해져 있을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촉촉이든 픽스든 얇게 발라야 마스크에 강하다. 그리고 생각보다 기초도 어느 정도 묵직한 제형을 얇게 깔아놓고 피부 메이크업을 하셔야 덜 뜹니다. 근데 그건 있어요. 진짜 너무 축축한 그런 제형들은 아무리 얇게 발라도 마스크에 묻어나는 건 많을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마스크에 묻어나서 마스크가 지저분해지는 건 저는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진 않아요. 그냥 벗었을 때 내 얼굴이 얼마나 깨끗한가, 전 이거에 더 집중을 하는 편인데요. 아무튼지 간에 축축한 제형은 마스크에 많이 묻어나기는 한다. 그래서 마스크에 적게 묻으려면은 어떤 제형이든지 간에 적게 발라라. 이렇게 해서 건조해서 각질 뜨는 경우, 피지 때문에 돌돌돌 뜨는 경우, 마스크 쓰고 나서 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다 드렸는데, 이 세 가지가 아닌데 그냥 나는 피부 메이크업을 하는 과정에서 떠버려요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런 분들은 오버터치 돼서 그렇다는 거. 오래 두드린다고 해서 밀착이 잘 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팡팡 두들겨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앞서서 드린 거예요. 근데 나는 팡팡 두들기니까 밀착이 더 잘 되고 피부 메이크업이 더 매끈하게 잘 되던데 하시는 분들은요, 계속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피부는 사람마다 너무나 많이 다르기 때문이죠. 근데 팡팡 두들겼더니 문제가 생기시는 분들, 메이크업 하는 과정에서 뜨시는 분들, 그건 어느 시점까지 터치를 하고 끝냈어야 되는데 그 이상으로 터치를 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가 왜 요리를 하면서도 오버쿡 된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음식을 여기까지만 조리를 하고 꺼냈어야 되는데 그 이상 조리를 하면 음식을 망치게 되듯이 피부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사용해야 하는 제품도 다르고 사용 방법도 다르긴 하겠지만 저한테 잘 맞는, 그리고 최대한 많은 사람들을 아우를 수 있는 피부 메이크업 뜨지 않는 방법 지금부터 쭉 보여드리면서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촉촉한 스킨이나 패드로 피부결을 좀 눌러줍니다. 이게 큰 의미가 있을까 싶으신 분들 계실 거예요. 저도 몇 년 전에는 그랬는데 이 솜이나 패드를 사용을 하면서 들떠있던 피부를 살짝 정리해주는 그 느낌을 내가 깨닫기 시작하면은요, 얘를 빼놓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저도 닥토를 하지 않고 찹토만 하고 메이크업을 하면은 훨씬 피부 메이크업이 안 받더라고요. 물론 이때 중요한 거는요, 피부 결 정리를 넘어서서 자극이 될 만큼 문지르면 안 된다는 거, 세게 문질러서도 안 된다는 거, 상황에 따라서는 그날 피부 메이크업이 조금 덜 먹더라도 닥토를 하지 않고 찹토를 해야 하는 피부 상태일 수도 있다는 것도 염두를 해두고, 그리고 닥토를 해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다음은 세럼 단계로 갈 건데요. 피부 메이크업이 뜨지 않기 위해서 세럼을 꼭 발라야 한다까지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진 않아요. 다만 이 세럼은요, 속 건조가 너무 스트레스이신 분들은 빼놓으시면 안 됩니다. 원하는 기능이 있다면 기능성 제품을 선택하셔도 되고요. 취향에 따라서는 끈적끈적한 제형을 선택하셔도 문제 없습니다. 왜냐면 끈적한 제형을 세럼으로 깔아주더라도 크림 제형이 덮어주고 나면은 세럼 제형은 거의 겉에서 느껴지지 않고 피부 메이크업에도 방해가 되지 않습니다. 대신에 세럼을 바르고 크림 단계로 넘어갈 때는 얘네가 서로 엉기면서 겉돌지 않도록 해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급하다고 세럼 막 바르고 크림 막 바르면은 자기들끼리 이게 엉겨 붙어가지고 겉에만 돌기만 하고 속으로 흡수도 안 되고 피부 메이크업이 굉장히 방해됩니다. 때처럼 밀리는 현상도 그래서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세럼을 바르신 다음에는 좀 급할 때는 이렇게 손부 체질로 겉표면만 살짝 말려준 다음에 크림을 얹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근데 또 중요한 건 너무 겉에를 많이 말려버리면은 세럼을 열심히 발랐는데도 속 건조를 느낄 수도 있다는 거. 그래서 적절한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세럼을 발라주시고 난 다음에 뜨지 않는 메이크업을 위해서 정말 중요한 건 크림입니다. 그 중에서도 그냥 아무 크림 아니고요. 보습 크림. 가을, 겨울엔 특히 젤 제형보다는 조금 무게감 있는 그런 제형을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답답해서 나 이 제형 못 쓰겠다. 근데 각질 때문에 너무 고생한다 이러시는 분들은 그 부분만이라도 약간 이게 약은 아니지만 연고를 바르는 그런 느낌으로라도 발라주실 것을 권해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양을 적게 쓰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아무튼 잘 뜨는 피부는 두들겨서 크림을 발라주시기보다는 살짝살짝 밀면서 피부에 밀착시켜준다는 느낌으로 터치를 해주세요. 그리고 아 지금쯤이면 너무 빙빙 돌지 않는 그런 느낌으로 피부에 크림이 잘 밀착이 되었다 싶었을 시점에 메이크업 베이스 사용하셔도 괜찮고 선크림 사용하셔도 됩니다. 근데 이때 나는 뜨는 게 너무 문제다 하시는 분들은 무기자차 선크림이나 너무 뻑뻑한 토너 크림을 추천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속을 촉촉하게 해줘도요, 메이크업 베이스 단계에서 겉에가 너무 뻑뻑하면 그 피부는 뜨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번에 어차피 얇게만 깔아줄 거라서 메이크업 베이스도 생략하고 크림 위에 바로 쿠션 바르도록 할게요. 쿠션은요, 어떤 제품을 사용하든지 간에 일단은 정말 소량을 깔아주셔야 피부 메이크업 뜨지 않습니다. 가려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얇게 깔아준다는 생각을 가지고 얹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커버를 화끈하게 포기를 해주셔야 피부 메이크업이 안 떠요. 그리고 얼굴에 발라주면서 균일하게 발리고 있는지를 계속 전체적으로 확인하면서 발라줍니다. 이렇게 자꾸 전체 균형을 보면서 메이크업을 해야 피부가 두껍게 되는 것도 막을 수 있어요. 더불어서 얼룩덜룩하게 발리는 것도 당연히 해결이 되겠죠. 계속해서 전체를 보면서 터치를 하게 되니까. 그리고 정말 얇게 깔았을 때 이렇게 잡티 같은 게 신경이 많이 쓰일 수 있잖아요. 이럴 때에는 뜨지 않게 메이크업 하려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컨실러를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쿠션을 한 톤으로 바르는 것보다는 시간이 당연히 더 걸리겠지만 내가 이런 트러블을 가리는 게 되게 중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습관 들이다 보면은 그렇게 시간이 또 오래 걸리진 않아요. 여기에서 이렇게 얇게 한 톤을 깔라고 하면 또 저의 과거가 있으니 그 홍조 있고 여드름 되게 많은 그런 분들의 마음을 제가 또 너무나 잘 알잖아요. 나의 홍조는 어떡하냐, 홍조도 가리면서 안 뜨게 할 수는 없느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솔직히 이 부분은 말입니다. 제가 그분들의 심정을 너무나 잘 알지만 선택이에요. 홍조가 좀 드러나도 안 뜨는 피부가 될 것이냐, 아니면 좀 뜨더라도 홍조를 완벽하게 가릴 것이냐. 그리고 특히나 마스크를 쓴다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둘 중에 하나 선택해 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잘 뜨는 코 옆은요, 퍼프로 푹 눌러주는 것보다는 브러쉬를 사용해서 섬세하게 터치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 코 옆에 터치를 브러쉬로 해주는 건요, 제가 수년간 해보니까 되게 귀찮고 시간이 되게 많이 걸릴 것 같고 그런데 귀찮은 건 솔직히 조금 그 퍼프 하나로 하는 것보다 있기는 있는데 시간은 진짜 얼마 걸리지 않아요. 유분이 조금 올라오는 건 있어도 무너질 때 굉장히 깨끗하게 뜨지 않고 이렇게 유지가 됩니다. 여기에서 나는 이 얇은 커버력이 만족스럽지 않다 하시는 분들은 커버력을 조금씩 올려가면서 지속력 좀 지켜보시면서 아, 이 정도까지 커버를 올려도 나는 그렇게 뜨지 않는 피부구나 이 지점을 찾아가시면 됩니다. 저는 브러쉬 무조건 쓰고 있어요. 그리고 뭐 브러쉬도 제가 맨날 화홍 추천해드리는데 이거 돈도 얼마 안 하고요. 완전 강추. 오늘 이렇게 피부 메이크업이 뜨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려봤는데요.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현상도 다 다르고 하지만 피부 메이크업이 뜨지 않기 위한 핵심은요, 보습을 잘해주는 거, 그리고 얇게 깔아주는 거, 이 두 가지입니다. 좀 포기해야 되는 부분도 정리를 해드리자면 보습을 잘해주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답답함이 있을 수 있다는 거. 저 같은 사람은 전혀 답답함을 느끼지 못하지만 그리고 파데나 쿠션을 바를 때에는 커버력을 어느 정도 포기를 해야 한다는 거. 그래서 결국에 다시 또 원초적으로 돌아보자면 스킨케어를 평소에 탄탄하게 장벽 관리를 잘 해주면서 보습을 잘 챙겨주면 피부 메이크업 뜨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다못해 저녁에라도 보습을 두둑하게 챙겨주면 아침에 조금 가볍게 스킨케어 하더라도 뜨지 않아요. 진짜로. 이렇게 여러분들의 댓글 소통을 통해서 제가 또 주제도 잡고 이렇게 영상을 만들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메이크업 하시면서 어려움 있으시거나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이런 거 막 댓글로 달아주시고 DM도 주시고 하시면 제가 이렇게 콘텐츠 만드는데 도움이 정말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거 언제든지 댓글로 달아주세요.
2022년 첫 영상을 요로 영상으로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되었는데요. 올 한해도 잘 부탁드립니다. 그럼 엔딩 멘트하고 마칩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두 모두 소중합니다.